안녕하세요. 게임 팀목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UFC 5 편파 중계, 하빕, 누르막 고메도프, 그리고 코너 맥그리거의 라이트 경기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발음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빕으로 일단 통일하고 맥그리거로 정리를 하자고요. 자, 둘 사이의 경기는 이미 여러 번 있었죠. 물론 누군가가 굉장히 도망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한 정치적인 사안까지 꼬이면서 아주 제대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이미 하빕이 승을 차지한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하빕이 떠나버리면서 맥그리거도 사실상 잠정은퇴를 하면서 이제 이 둘의 대결은 더 이상 볼수 없는 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UFC 5 판파 중계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 둘의 대결. 자, 우선 코너 맥그리거입니다. 자, 1988년 7월 14일 35세예요. 아일랜드 출신이고요. 종합격 투기 전적 28전 22승 6패입니다. 은근 패가 있어요. 자, 여러 번의 KO패, 엄청난 정교한 타격을 가지고 무기로 해서 이제 킥복싱 스타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판정은 딱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패배는 KO가 두 번, 하비가 한번 줬죠. 그 다음에 네 번의 서브미션 패배가 있습니다. 복싱도 한번 했습니다. 1전 1패입니다. 특이하게도 왼손잡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빕입니다. 하빕 누르마 고메도프. 자, 1988년 9월 20일 35세예요. 러시아 출신입니다. 자, 이제 29전 29승 무패입니다. 자, 8번의 KO, 그다음에 11번의 서브미션, 그다음에 10번의 판정이 있습니다. 그 롱파이터라고 해서 판정 끝까지 가는 경기를 10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패예요. 자, 하빕 들어오자마자 압도적으로, 자, 택다운. 역시 코너 맥그리거를 봐주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하빕. 저는 개인적으로 하빕 팬입니다. 왜냐면은 이 삼보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폭발적인 어떤 러시의 재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어떤 상황에서든 완벽하게 요리하는 그 삼보 특유의 압박감이 참 재밌거든요. 그걸 5라운드 내내 유지하는 캐릭터가 하빕입니다. 하빕이라는 선수가 초반에 보여줬을 때는 사실 조금 싱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삼보 스타일이 승리를 위한 방식보다는 본인을 희생해서라도 막 풀어내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특히 이제 초반에 인지도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승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제 어떤 그런 강한 의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조금 얌전한 스타일로 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초반은 좀 지루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 이후에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잡고, 소위 말하면은 UFC 스타일에 적응을 한 이후에는 아주 무서운 기계로 돌변하죠. 상대방을 타격으로 일소시킨 후, 그 다음에 테이크다운, 그 다음에 벽이나 케이지로 몰아가지고 완벽하게 쪼는 스타일로 그때부터는 죽어라 괴롭힙니다. 지금처럼요. 완벽하죠? 자, 맥그리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맥그리거의 사실 약점은 그라운드 공방이죠. 자, 엘보. 하지만 빠져나가기 위해서 X는 맥그리거 필요 없습니다. 자, 하빕. 자, 손 잡죠. 암막 들어가겠죠. 자, 그립은 풀수 없을 것 같지만, 맥그리거, 오, 맥그리거 얼굴이 빨개져요. 맥그리거, 맥그리거, 맥그리거. 아, 자, 하지만 겨우 빠져나갔죠. 얼굴이 빨개집니다. 자, 다시 헤드 컨트롤. 헤드 컨트롤을 해서 잡아 당겨놓는 하비. 현재 맥그리거는 사실은 지금 그립을 잡고 버티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 또 헤드 컨트롤. 기분 나쁜 헤드 컨트롤. 자, 후. 자, 엘보. 크게 들어가죠. 자, 다시 레프트, 라이트. 올 겁니다. 자, 풀어내고. 자, 걸렸죠. 풀마운트 상황. 자, 눈치껏 몸 돌리지만 포지션 돌려봤자 지금 손에죠. 다리 잡아야 되는데 다리 못 잡아요. 오히려 끌어내려 버리는 하빕. 오, 피했습니다. 맥그리거 헤드 컨트롤 좋았어요. 자, 질질 끌려다닐 때가 언젠데. 코너 맥그리거는 좀 끌려다니면 됩니다. 자, 하빕에 파운딩. 엘보. 자, 팔 빼죠. 자, 상대방 팔 빼고요. 다시 풀어낼 겁니다. 지금 회복 살짝하고 가드 풀고 밀어낼 거예요. 자, 파운딩. 아, 못 빠져나가죠. 맥그리거. 자, 파운딩. 엘보. 아직 정교한 타격은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분위기만큼 분명히 잡고 있어요. 아, 핸드 컨트롤도 너무 좋죠. 기본적으로 지옥에 빠진 느낌일 겁니다. 이 상대방들이 하빕한테 걸리면은 하빕의 체력이 문제인 거예요. 하빕의 체력이 떨어져 주지 않으니까 빠져나갈 방법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잡히면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펑펑 지쳐버립니다. 자, 역시 계속. 자, 레프트 살짝. 헤드 컨트롤. 자, 손목. 자, 자, 트라이글. 자, 하지만 움직여. 오, 이거는 하비비 실수예요. 자, 코너 맥그리고 지금 본인은 여기서 끝까지 싸울 생각 안 할 겁니다. 자, 일단, 풀마운트. 오히려, 그렇죠. 케이지 밀어내서 포지션 바꾸기 실패. 자, 살짝 밀어보지만은 실패. 맥그리고도 지금은 지쳐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오, 앨범 좋았어요. 자, 다시. 자, 오른쪽으로, 오른손으로, 기본적으로. 자, 가벼운 타격. 자, 머리 끌어서 중심으로 옮기고, 못 도망가게 만드는데, 자, 하빕도 지금 어쨌든 코너 맥그리고도 능력자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죠. 하빕이 너무 셌던 것 뿐이죠. 자, 하지만 저는 하빕의 편입니다. 자, 빨리 밀어내야 돼요. 포지션, 그렇죠. 돌려야죠. 자, 다리 하나 빠졌죠. 싱글렉 상황. 자, 하지만 올라오는 맥그리거. 하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맥그리거가 재미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번쩍 일어나나. 크게 하나 휘두르는 하빕. 자, 열려있죠. 자, 백스핀 살짝 빼고. 자, 현재, 오! 이거 유격하는 맥그리거. 아, 가드 막아내는 하빕. 자, 살짝 봤지만은 잡았죠. 자, 더티 어퍼. 자, 살짝 피합니다. 경기 끝. 자, 이제 1라운드 종료. 하빕이 거의 사실상 먹은 라운드지만은 라운드 마지막 부분에는 사실 허점을 많이 드러냈어요. 점수를 크게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뺏긴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1점 차 정도밖에 나지 않을 겁니다. 1, 2점 차도, 자, 오히려 타격 부분들 초반에 의외로 조용했어요. 이제 어쨌든 컨트롤 타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라운드를 먹은 건 맞지만 맥그리거한테 완벽하게 라운드를 가져왔다는 느낌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깔끔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하비 누르마 고메도프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다시 2라운드. 이번에는 서로 기본적으로 미드를 이렇게. 자, 둘이 이번에는 공방을 조금 택다운을 안 가져갈 생각인가봐요. 자, 하단 가볍게 막아내는 하빕. 다시 막았죠. 자, 그립 잡았어요. 자, 코너. 자, 역시 싱글렉 테이크다운. 자, 돌려서 살짝 뺀 다음에 다시 포지션 잡습니다. 여기서 아까처럼 무리하게 서브미션을 노리지만 않으면 사실은 하빕 타임이에요. 아, 킬링 타임이죠. 자, 빠져나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네요. 오히려 공격을 스쳤다가 오히려 풀마운트를 내주고 마는 맥그리거. 자, 여기서 다시 트라잉글입니다. 트라잉글 초클러요. 자, 이런 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욕심냈죠. 이거는 사실 공격을 좀 풀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코너 타임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아래에서 가볍게 오른손으로 공격하는 하빕. 풀어내야죠. 자, 다시 펀치. 자, 지금 왼손하고 오른손, 왼손으로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하빕 좋아요. 자, 맥그리거가 사실상 지금 하프가드 상황에서 풀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자, 백마운트 자세.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자, 들어가죠. 포크 오히려 돌리고 풀마운트 완벽하게. 자, 이제는 머리 풀어내고 크게 하나 들어가야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오른손 엘보. 지금 여기서 이제 케이지 컨트롤, 케이지가 아닌, 여기서 그라운드 컨트롤을 할 때, 지금 코너 맥그리거는 일단 나갈 생각을 하지, 서브미션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서브미션을 기회로 풀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빕이 무리해서 서브미션 넣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스태미너를 바탕으로 한, 파운딩. 아, 이번엔 암바로 바꿨어요. 자, 머리, 아, 자, 좋죠. 자, 여기서 무리해서 할 필요 없죠. 무리해서. 아, 손 빼면 끝나요. 빼면 아, 자, 하지만 머리 빠졌죠. 돌리죠. 자, 이거 벌써 세 번째 서브미션으로 인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아, 안타까워요. 하빕 그러지 마요. 본인이 잘하는 거 아세요. 자, 서브미션 그렇죠. 맥그리거는 그라운드 바디 크게 들어갑니다. 자, 오른손 바디. 자, 막아내는 왼, 오, 백스 빈볼로 완전 쓰러졌죠. 그렇죠. 파운딩에 잘한다 하빕. 잘한다 하빕. 자, 그렇죠. 자, 막아낸 맥그리거. 하지만 가드 오히려 역수입. 지금 백마운트 상태로 돌아왔어요. 자, 하빕 생각을 좀 해야죠.
자, 손목 싸움 해야죠. 손목 싸움 해야죠. 손목, 그렇죠. 손목 돌렸죠. 그렇죠. 하빕. 하빕 좋습니다. 오히려 손목 컨트롤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맥그리거가 가지고 있는 그라운드 공방에 대한 약점을 굉장히 잘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그라운드 공방 때문에 욕심내가지고 서브미션을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자, 맥그리거 다시 테이크다운. 아, 이렇게 되면 다시 시작이에요. 자, 2라운드 거의 7분 능선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이드 풀마운트. 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케이지에, 그렇죠, 조금 밀어놔야죠. 케이지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못 빠져나가죠. 거리를 벌어야 된다. 자, 열렸습니다. 자, 엘보 라이트. 다시 손목 컨트롤. 아, 머리. 자, 다시 밀어내고 엘보 넣어야죠. 손목 빼면 다시. 아, 트라이앵글. 자, 이 상태에서 발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발로 잠궈야 되는데 발을 못 잠궈요. 발. 자, 다시 안 바로 전. 오, 자, 멋집니다. 자, 지금 얼굴이 둘 다 빨개졌어요. 오, 끝. 승리 하빕. 얼굴이 둘 다 벌개졌는데 역시 하빕의 승리로 서브미션. 근데 이제 그 트라이앵글 쪽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빼고 있으니까 그 손목 부분을 잡아가지고 돌려서 다시 암바로 연결하는 아주 깔끔한 서브미션에 정석에 가까운 승리. 역시 그래도 4번 연속 밀어붙이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맥그리거는 역시 그라운드 공방에선 조금 별로다 그런 상황이 됐고, 쫙 암바 쫙 펴지면서 얼굴도 뻘개지면서 두 선수 다 얼마나 힘들어졌으면 얼굴이 저렇게 빨간지. 하빕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마 그래도 이제 1라운드 부분에 대한 라운드 판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하니까 이따가 펀치 카드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승자 발표입니다. 서브미션 승이에요.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입니다. 누르마고메도프. 자, 멋진 승리. 아이까지 나와서 기뻐하고 있네요. 저지중 가중인가 봐요. 손으로 그리고 휘잉 들어가죠. 자, 두 선수의 펀치카드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오버롤 1라운드에서는 지금 사실상 그죠. 아, 나름 그래도 1라운드에서 맥그리거가 좀 쫓아왔어요. 총 타격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쫓아온 편이었고, 하지만 역시 컨트롤 타임이 압도적으로 합이 뭐 좋았죠. 그 다음에 2라운드 역시 초반에 이제 잡히면서 1분 30초 내내 이제 소위 말하면 괴롭힘을 당했던 겁니다. 어쨌든 둘의 경기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자, 제가 편파하던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의 승리로 경기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또 다른 편파 중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